안녕하세요. 새록잡는 꿀벌입니다. 아, 이 멘트 진짜 또 간만에 날리는 것 같네. 그죠? 이제 주말이 됐으니까 또 여러분들한테 또 쉬운 영상 말고, 이제, 아시다시피 뭐, 우리 구독자분들도 오랫동안 있던 분들도 또 아는 분들도 알겠지만, 자, 이게 만약에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아, 이걸 이렇게 끝났다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자, 뭐, 한, 요렇게 끝났다고 쳐봐, 이렇게. 자, 오늘이 이제 이거예요, 오늘이. 오늘이 이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딱 봤을 때 저점이 어디예요? 아, 저점이네? 여기서 주식을 사면 되겠네? 그래서 이때 팔아야지? 어? 또 뭐, 이때 사서? 뭐, 이날 팔아야지? 이때 사서? 올라오면 팔아야지? 그건 아무나 다할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주식이 아니야. 그냥 고점이고 저점이고 그런 거를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요날 사서 다음날에 상한가를 먹던, 요날 사서 이틀 기다렸다가 또 20%를 먹던, 요런 걸 우리가 공부하고, 요런 기법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단톡방에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건데, 이게 이제, 뭐 전문 지식이 있는 또 분들은, 유튜버에다 내가 이제 다른 유튜버들은 원래 영상 자체를 제가 안 보는데, 이제 나도 계속 여러분한테 말했듯이 이제 또 맨날 멘트가 좀 저렴하고 좀 고급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유튜버들이 하고 있는지를 조금 보려고 해보면 그냥 맨날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점이니까 요때 저점이죠? 사서 이거 팔면 돼요. 요때 저점이죠? 올라가서 팔면 돼요. 사면 돼.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그거는 그냥 유치원생이 봐도 이거는 고점이네, 아 여기는 저점이네, 아 저점이네, 고점이 팔면 되겠네. 그게 뭐예요? 그거는 주식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할것 같았으면 주식을 뭐더래요? 그냥 저점이네 사면 되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매매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왜 이날 사서 다음날에 상한가를 먹는지. 왜 요날 사야 되는지 요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에 쇼부를 치는 거야. 하루에 10%씩 먹는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20일을 한 달로 봤을 때 총알 10개, 총알 20개를 가지고 하루에 10%씩 매일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한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때 장을 시작해서 만약에 주식장이 20일을 한다고 쳤을 때 매일 같이 하루에 10%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 방법을 알려주겠어요? 그 방법을 공개하겠냐고. 누가 공개해요? 절대 공개하지 않아. 그냥 저점에 사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기다리면 간다? 이거는 다 아는 거고. 그러면 기회비용이 한 달, 두 달이 걸려요. 모든 종목이 다 그렇게 가버리면. 그럼 여러분들이 한달 동안 한 종목 10% 먹는 거야. 한달 동안 한 종목, 뭐 많게는 두 종목 먹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20번 매매해서 두 번만 10% 먹는다는 거야. 그죠? 이거는 그냥 눈 감고 하는 거고, 이거 이렇게 할것 같았으면 뭐 그냥 눈 감고 하는 거죠. 그건 분석할 필요도 없어. 자, 이거 사세요. 사서 그냥 기다려요. 저점이니까 사서 기다렸다가 올라오면 파세요. 이게 무슨 전문가가 그렇게 막 저점이고 고점이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야,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게, 와, 정말 대단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 있는 분들이 항상 그래요. 진짜. 아, 대단하다. 우리는 이런 그림이 나와서, 자, 이런 그림 나왔을 때 종가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시간의 상한가를 먹어요. 이런 그림 나왔을 때 들어가세요. 그럼 다음날 상한가를 먹어. 우리는 그런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지. 뭐 사갖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다리세요. 올라올 거니까. 그런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것 같았으면 뭐 진짜 그냥 유치원생들한테만 교육시켜도 되는 거지,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요런 신호들을 보는 거예요. 요런 신호들. 요런 신호가 나왔을 때 앞으로의 이 주식의 미래를 우리는 그냥 보여요. 그런데 요때 사? 그럼 얘가 기회비용이 몇 달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모르죠. 그래서 그냥 안 사는 거야. 여기서 사면 뭐해? 다음날 그냥 종가에 들어가서 다음날 상한가를 먹든지 20%를 먹으면 그만이지. 굳이 사서 뭐 계속
계속 기다리고 있을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없지요. 그런 게 없어. 자, 그러면 이제 드림워크스 컴퍼니라는 종목을 봤을 때 우리가 항상 이 41선이 핵심 포인트예요. 41선이. 그러면 남들은 121선, 뭐 241선을 보겠죠. 뭐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왜 내가 41선을 강조하는 거냐면 41선의 주가가 하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구간이 고점이 만들어서 하락하겠죠? 그러면 주식이라는 게 바닥에서 올라왔다가 고점에서 빠지고 바닥에서 이런 원리거든요. 그러면 121선이든 240선 주가가 올라갈 때는 상승을 하고 있을 거예요. 빠질 때는 하락하겠죠? 올라올 때 또 상승하고. 이게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장기 이평선이라는 게. 근데 우리가 뭐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다 오늘 종가에 사서 내일 상한가 먹고 다음날 점상 가고 막 이런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굳이 장기 이평선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의미가 없어요. 왜? 아니, 이평선이 하락하면 장기 이평선도 그냥 하락하고 있어요. 안 봐도 뻔한 거야, 이거는. 그런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한단 소리가, 주가가 빠지니까 241선도 빠진다라는 거죠. 240선 이렇게 빠지겠지. 40선 이렇게 가니까. 그러면 이게 뭐라는 거죠? 이걸 뭐라는 거죠? 저항대래. 241선을 터치하니까, 조만간에 만나겠네. 또 터치하네. 그럼 뭐예요? 계속 터치한다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저항대라는 거야. 241선이 저항대니까 241선을 돌파하면 매수를 해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뭐가 돼? 일단 다 주식을 팔아버려요, 우리는. 왜? 우리는 이 41선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41선을 중심을 잡고 우리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수익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241선을 뚫고 밟고 있으면 우린 또 들어가. 왜? 요런 꼬리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항대를 쳤다라는 건 다 매집봉이에요, 매집봉. 그죠? 이게 뭐 힘이 없어서 얘네가 저항을 안 뚫는 게 아니에요. 저항대를, 얘네가 241선 이렇게 내려온다고 쳐봐요. 이렇게 내려와. 241선 자꾸 이렇게 쳐요. 그럼 이게 뭐 얘네가 힘이 없어서 안 가는 거겠어요? 힘이 없어서 안 가는 게,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 241선 100날 깔아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게, 얘네가 안 가는 거냐고? 아, 못 가는 거, 얘네가 돌파를 하기 싫어서 안 가는 것 같아요? 아, 못 가는 것 같아요? 못 가는 게 아니야. 그냥 안 가는 거야. 안 가는 이유는 간단해요. 주가가 하락하죠? 자, 이렇게 네모가 있다고 쳐봐요. 고점을 만들었어요. 대각선 주가가 이렇게 빠지겠죠? 240선도 밑으로 빠지겠죠? 계속 터치해. 터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집을 하는 거야, 매집을. 주가가 빠질 때, 나중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주식이라는 건 바닥에서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주가를 올릴 때 이게 이제 왼쪽이죠? 그럼 오른쪽에서 빠질 때 어떻게 가냐? 240선 빠지겠죠? 꼬리를 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꼬리를 줘요. 이게 저항대라 그래요. 저항대가 아니라 매집봉이야. 매집봉. 못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안 가는 거라고. 왜? 명분이 없거든. 주식이든 뭐든 인생이 우리가 그 지구가 중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물을 밑에서 위로 올릴 때는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어떠한 힘이 작용해요? 힘. 자, 밑에서 주가가 빠질 때는 힘이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근데 갑자기 힘이 빵 터져서 은봉이. 그럼 뭐야? 이거는 세력이 개미들이 던지기 전에 지들이 먼저 그냥 전부 다 집어 던지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올라갔다가 빠질 때는 절대 티가 나지 않아요. 거래량이 막 터지면 안 돼. 막 터지면 주가가 은봉이 막 터지면 개미들의 희망이 없어져요. 그러면 개미들이 먼저 주식을 팔고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력들이 물량을 뭐다? 시간을 들여서 조금씩 세력들이 여기서부터 가지고 올라온 물량을 개미들한테 물량을 던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힘을 빵 들여갖고 그냥 여기서 물량을 확 집어 던졌다고 쳐봐요. 그럼 개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이거 세력 나갔다. 손절, 손절. 그러면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먼저 팔아버려야 되는데 누군가가 사줄 사람이 없는 거죠. 왜? 개미가 먼저 주식을 팔고 나가버렸으니까. 그러면 세력이 고점에 물려 있어버려요. 그러면 이도 저도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내렸다가 요 물량을 뺏기 위해서 다시 올라가요. 그게 바로 이제 왼쪽에서 올라가서 오른쪽 어깨 구간.
올라가. 그래서 세력의 물량을 딱 먹고 내려올 때 쌍봉이 딱 만들어지고 빠지면 올리거든요. 이때 절대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하거나 터치할 때 거래량이 터지지 않아요. 왜? 얘네 물려있던 물량만 자기네 물량을 갖고 내려오려고,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쌍봉을 만들고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주가가 올라올 때는 힘이 보이지만 빠질 때는 힘이 보이면 안 된다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힘이 보이면 어떻게 된다? 빨리 털고 나오는 거고, 힘이 안 보여도 뭐다? 빨리 털어야 돼. 이평선이 깨져버리면.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왜? 밑으로 빠질 때는 자연의 힘으로 주가가 빠지게끔 냅두는 거야. 올릴 때는 어떠한 힘으로 올렸어요? 빠질 때는 이러한 힘이 나오면 이거는 뭐다? 가짜예요, 가짜. 빠졌다가 올라오, 오른쪽 고개에서 한번, 어깨에서 한번 조정 주고 싹 올려요. 근데 이걸 믿고 따라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쌍봉자리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건데, 매수 타점이 우리는 정확해요. 그런 첫 상승 구간에 특히 매수 타점이 나오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법이 나왔을 때는 분명히 그 자리를 돌파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지금 드림워스나 이런 종목을 봤을 때 지금 241선을 저항을 딱딱 찍었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줄을 칠 때 어떻게 쳐야 되냐? 지금 만약에 이제 오늘 이 아이가 지금 오늘이 이렇게 끝났다고 가정했을 때 이 줄을, 아이고, 이게 이제 오늘이에요? 오늘 이렇게 끝났어. 그러면 들어가는 게,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줄을 이런 식으로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아이와 이 아이가 하락하는 요만큼의 박스권에 개미들의 물량을 털었다는 거예요, 털었어. 즉, 가지고 왔다예요. 개미들의 물량을 팔아버리게끔, 누구한테? 세력한테 팔게끔 유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개미들이 물려있던 애들이 물량을 본전이 오니까 팔고 나간다라는 거죠. 그럼 나가면 요 구간에 세력이 들어온 흔적이 보이죠. 이런 건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때 이제 세력이 아 물량을 받아왔구나. 아 근데 꼬리가 길구나. 아 이평선이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았구나. 이런 걸 우리가 보는 건데 요 선을 돌파하는 그림이 나오나 봐야 돼요. 자 요렇게 선을 딱 터치하죠. 근데 이 아이가 장중에 몇 프로를 갔냐면 22%를 갔어요. 그런데 8%에 끝나. 그러면 몸통도 길고 뭐다? 꼬리도 긴. 거진 뭐 7대 3, 6대 3, 5대 5 이런 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요때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야. 내가 아까 말했지만 요 선 자체에서 매집을 해 줬다 그랬죠. 그럼 이 아이는 거래량이 한 요만큼 터지고 요거만 딱 터치했을 거예요. 그럼 뭐다? 양치기가 만들어져요. 양치기가. 근데 뭐 이런 양치기까지 뭐 그런 걸 뭐 내가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만 알려주는 거지. 아니, 단톡방에 있는 분들한테만 우리 알려주는 거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그래도 어떠한 핵심 포인트를 내가 알려주려고 주말에는 한 번씩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또 한 주가 지나면 내가 그 영상을 또 비공개로 전환시키고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세력들이 이런 내 영상들을 보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기 때문에 이제 그건 상도에 어긋난다라고 해서 뭐 최근에도 또 다 지금 맨날 뭐 모르는 전화만 오면 다 세력이야 이씨. 아 지겨 죽겠어. 아무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을 보란 말이에요. 이런 걸 보라고. 자 이런 걸 봤을 때 야 이거 뭔가 엄청난 게 뭐가 들어왔구나. 근데 어이 고점인데 바닥까지 내려왔는 애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려고 그래? 그럼 뭐예요? 이게 매수 타점이 돼야 돼요. 이날 종가에 들어가야 된다고. 자 종가에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면 다음날 어떻게 돼요? 다음날 몇 프로 먹어요? 10% 그냥 먹어버려. 10%를 그냥 먹어버려. 자 그리고 나서 멀리 또 봤을 때 어떤 게 보여요? 능선이 보여요. 능선이. 그럼 이 능선을 뚫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거래량이 어떻게 상승을 하고 있어? 얘가 죽은 거예요? 절대 죽은 게 아니다. 그럼 이때 만약에 우리가 10%가 넘어가니까
반을 팔았어요. 왜? 얘가 종가가 보면은 9.7%야. 이게 죽었다고 볼 수 있냐 이거예요. 왜? 어제는 꼬리가 선을 돌파했는데 오늘은 아예 몸통이 돌파했어요. 그러면서 5일선 타고 와. 자, 정배열이 만들어져. 근데 아직은 뭐가 못 올라왔어요? 21선이 올라오지 못한 거예요. 어디를? 41선을. 그러면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왜? 21선이 올라와야 되니까. 그걸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21선이 아직 올라왔나요? 못 올라왔나요? 못 올라왔죠. 어? 그런데 5일선은 따라와. 11선도 따라오죠? 자, 다음날? 그냥 이렇게 돼버려요. 팔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자, 이제 정배열이 만들어지려고 하는 21선이 골든크로스가 났어요. 41선하고. 그죠? 돌파는 아직 못한 거야. 돌파를 했으면 21선이 올라오는 게 돌파니까요. 자, 그런데 이게 갭을 아침에 빵 띄웠어요. 자, 갭을 뻥 띄웠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털려버려요. 그냥 털려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아, 세력이 물량을 던졌구나. 에헤, 큰일 났네. 여러분들의 생각은 그 생각이야. 왜? 어, 주가가 바닥에서 갭을 띄워서 올라왔네? 아, 물량을 던졌네? 아, 끝났구나. 여러분들의 생각은 거기까지밖에 없다라는 거야. 우리의 생각은 어디까지 있다? 앞에 있는 꼬리까지 있다예요. 그러면 얘가 왜 여기 있던 아이들을 왜 털어줬을까? 왜 물량을 털게 해줬을까? 봉사활동하려고? 세력이 너희 많이 물려있었고 너희 많이 괴로웠지? 어, 내가 너희들한테 본전을 만들어줄 테니까 너희는 팔고 나가. 뭐 봉사활동하는 게 아니겠죠, 세력들도. 왜? 세력들도 자기네 개인 돈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개인들의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세력이에요. 뭐 큰손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대한민국 큰손이다 그러면 개인의 돈이 많은 사람이 큰손이고 또 큰손이 또 다른 큰손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누군가의 돈을 투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철수 위에 뭐 땡치기 뭐 칠뜨기 팔뜨기 지금 여러분들 칠뜨기 팔뜨기 돼가고 있죠. 왜? 맨날 이런 데서 주식 사서 지금 칠뜨기 됐잖아. 팔뜨기 되고 구득이 되고 십득이 막 구득이 되고 맞죠? 여러분들이 단톡방에 들어오지 않으면 영원히 구대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예요. 왜? 맨날 갈 것 같거든. 갈 것 같거든. 이렇게 갈 것 같거든. 원리를 모르면서 주가가 갈 것 같대. 가기는 어디로 가?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단톡방에 들어와라. 이메일을 보내라. 그러면 내가 방법을 알려주겠다 하는 그런 걸 내가 왜 하냐? 아이, 고수들은 저점이고 저점이라는 걸 다 보여.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게 보이죠? 당연히. 저점이네. 저점이었네. 다 보여. 이때 사서, 근데 이때 팔았으면 됐겠네? 이때 사서 팔았으면 되네? 이때 사서 팔았으면 되네? 아이, 보고 누가 말을 못해. 그죠? 보고 있으면서 누가 말을 못하냐, 이 말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의 심리가 이거를 볼 수 있냐가 문제야. 자, 과거 차트가 지나왔으니까 저점이 보이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이게 저점이요? 그지가 될 수 있는 구간대였지? 그지가 될 수 있는 구간? 그지가 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당일에, 이 당시에는 뭐다? 못 산다야. 원칙이 어긋나고 빠질 건데. 근데 결과적으로 얘가 올라왔다라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 결과적을 올라왔다라는 걸 뿐으로 끝내면 안 된다. 왜? 얘가 이런 원리가 있었고 이런 기법이 있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다? 절대 혼자 해서는 안 된다. 주식을 잘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죠? 뭐 굳이 우리가 주식 잘하는 사람을 데려갈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런데 어차피 해야 될 주식 평생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계속 코딱지만 파고 있는 분들은 용기를 내서 이메일을 보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혼자서 나중에 평생을 주식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혼자서 코딱지하고 있을 거예요. 남들은 다 떼돈 벌고 있는데 그 떼돈을 벌게 해주려고 그 버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 아이가 죽었다고 볼 수 있냐 이거예요. 상승 음봉이에요. 상승 음봉. 갭을 발생했으니까 상승 음봉. 거래량 터졌어요. 힘이 엄청 강했다라는 거죠. 음봉이어도 뭐다? 상승 음봉. 즉, 양봉 같은 음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사서 이만큼 먹고, 왜 또 들어간다? 원리를 알고, 기법을 아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들어간다? 이런 구간. 뭐 내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그 단톡방에 있는 제자분들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꼭 알아 먹어야 돼요. 이 영상은 뭐 구독자분들도 보고 우리 단톡방에 있는 제자분들도 같이 보는 영상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을 할 때 단톡방에 있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리 하는지 알아 먹어야 돼요. 이걸 지금 계속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카페에도 시간의 이렇게 계속 공부 영상을 올려줬는데 이걸 이 영상을 보면서 뭔 소리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공부를 최대한 안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지금 뭐 우양 뭐 이런 거 잘 보라 그랬죠? 그것만 알려줄게. 야, 그렇게 보면 이게 언제예요? 이게 1월달이에요. 1월달 차트하고 지금의 차트랑 틀린 게 있나 봐봐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 중에 틀린 거 있으면 말해봐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단톡방에 있는 우리 제자분들한테는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기법 한두 개만 그냥 갖고 있어도 떼돈 본다고. 언제 타점이 딱 잡히는 것만 잡고 들어가도 떼돈 본다고 얘기하는 게 절대 차트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거짓말을 하면 이런 그림이 이런 힘이 절대 차트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나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검정색 나왔네요? 하락했네? 이게 뭐야? 왜 다시 또 양봉이 나왔죠? 이때 이평선 보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렇게 돼버려. 이거 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제자분들 코딱지 파고 있고 머리를 좌우로 흔들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그죠? 이게 지금 내가 무슨 기법으로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모르면 절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신호가 나오죠? 이평선에서? 그죠? 문제가 발생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또 들어가요? 그지 되는 거예요, 또 들어가면. 또 들어가면 그지 돼야 안 돼? 지금 다 이런 구간으로 빠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언제 또 주식을 살 준비해야 돼요? 타점이 슬슬 잡히죠? 자, 이거 봐, 뭐가 막 뜨죠? 뭐가 떠? 떠. 이거 뭐야? 이거 슬슬 타점 잡혀. 그러면 구독자분들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럴 수 있지만, 뭐예요? 그래서 내가 앞에서는 타점 잡는 방법을 알려줬고, 지금에서 타점 잡는 방법이 또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우리 제자분들은 이런 영상을 보면서, 아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선생님이. 이런 소리하고 코딱지 파고 있으면 아직 멀었다예요. 그냥 개미랑 똑같은 거야. 꿀벌이 아직, 꿀벌에 지금 날개가 달리지 않았다는 거야. 머리털이 아직 나지 않았다. 이 기법이 뭐다? 지금 왜 얘가 이제 왜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나? 아,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만들어졌구나. 이거를 지금 단톡방에 우리 제자분들은 꼭 알아야 돼요. 이런 거 모르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거. 자, UNG들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이렇게 됐을 때, 이럴 때 샀다가는 어떻게 되죠? 단톡방에 있는, 우리 제자들은 다 알아요. 이런 거. 절대 이런 데서 사면 안 된다는 거. 240일선 보이지 않는 선이, 터치하고 있으니까 저항대라고 하는 소리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 환장하겠어요. 그죠? 저항대가 아니에요. 저항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죠? 저항대가 아니고 그냥 매집봉. 간단하게.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점이네. 팔았네. 저점이네. 팔았네.
그러면 이게 여기 왔을 때 봐봐요. 이게 저점이, 이게 저점이냐고. 여러분들 여기서 주식 살 수 있어요? 나도 못 사. 어? 나도 못 산다고. 여러분 살 수 있냐고. 그냥 그지 되는 거예요. 그지 돼. 이런데 주식 사면. 평생 내려갈 수 있어요. 지옥까지. 근데 이런 데서 산다? 난리 나는 소리 하는 거야, 그런 건. 근데 이런 데서 사래. 이 인간들이 이거 다 보고 나서. 이거 다 보고 이때 사래요. 그래서 이때 팔았대. 아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죠? 그런 유튜버들한테, 어? 아니, 남을 그렇게 비하하면 안 되니까. 그런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조회수가 만 회가 넘어가, 2만 회가 넘어가. 여기서 사래. 여기서 사서 이때 팔으래. 그런 매매는 없어요. 절대 없어. 누가 여기서 사라고, 이때 당시에는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요 자리에서 주식 사세요 말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어. 그런데 이거 보고 나니까 이때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봤기 때문에 내 눈으로 이걸 봤으니까 차트가 바닥이고 고점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보지 않고 여기서도 해놓고 이게 오늘에 끝났어. 오늘 이게 끝났어. 사. 이거 갈 거니까 사.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는 지구상에 한 명도 없다예요. 누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왜? 우리는 세력 잡는 꿀벌이잖아. 근데 내가 돈을 올리는 꿀벌이 아니에요. 나도 세력을 따라다니는 꿀벌이지 내가 주가를 올리는 꿀벌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럼 내가 미쳤다고 여기 들어가요? 세력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나는 세력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세력이 들어온 흔적이 없는데 내가 미쳤다고 들어가겠냐고.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어떤 전문 고수들이고 뭐 난리 부르스를 쳐도 절대 이런 데서 들어가라고 하면 싸대기를 쳐버려야 돼. 그런 지인들은 싸대기를 쳐버리라고 해. 이런 자리에서 주식을 사세요 하는 사람들은 때려야 돼. 한 대. 싸대기 한 대 때려버리라고요. 자, 그러면 이 아이도 똑같이 이제 주가가 이제 뭉치는 게 보이죠? 이게 바로 41선에 비법이에요. 41선의 기법이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꼬리를 만약에 아까 보여줘서 딱 나왔다. 꼬리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다? 240일선에 딱 저항이 만나겠죠? 뭐, 120일선이 만나든 뭐 하든 저항을 만나. 그럼 주가가 올라가요? 못 올라가겠죠. 그런데 지금 이 아이는 우리가 공부하는 그 단톡방에 있는 우리 제자분들은 이거 지금 들어가야 돼요? 이거 들어가야 되냐고. 절대 들어가면 안 되죠. 무덤이니까. 그죠? 무덤. 꼬리가 길어. 그죠? 무덤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지. 이거 뭐예요? 매집봉 떴다. 그랬더니 내가 자, 거래량이 터졌다. 세력이 들어왔다. 들어가면 된다. 그지 되는 거예요. 원리를 모르면. 그죠? 자, 가보자고요. 이렇게 그지 된다고. 이렇게 그지 된다고. 빠지는데 계속 뭐가 보여요? 계속 내려와.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나올 때까지 내려와라. 자, 여기서 이제 슬슬 어떻게 될지도 만나지고 있죠? 자, 요거를 봐보세요, 이제. 느낌이 어떻죠? 자, 꼬리가 길죠? 그럼 꼬리가 길면 이 구간이 하락했던 구간에서 매집봉이 떴고 횡보하는 구간에서 다시 계단식 하라고 해서 다시 올라와요. 이때 거래량이 다시 터지면서 앞에 매집봉의 흔적들을 다 먹어주는 그림이 나오죠. 그러면 요 때와 이때와 뭔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자, 잘 봐요. 이때와 이때가 뭔 차이가 있냐고. 차이가 없어. 그냥 똑같아요. 똑같아. 응? 근데 우리 지금 그 제자분들도 이런 거에 자꾸 헷갈려 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확실한 자리를 사라,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걸 그냥 들어가도 비중 조절을 하고, 어느 구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니까 나는 그냥 막 들어가는 거예요. 총알이 여유가 있으니까. 내 총알이 여유가 없는데 타점이 정확한 타점이 아닌데도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초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아이도 또 뭐가 만들어지나 봐봐요. 똑같은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이런 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식을 할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아이는 뭐다?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는 원리가 지금 돼 있어요. 엄청나게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야. 왜? 맨날 우리는 그런 것만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보인다예요. 그죠? 자, 또 가보자고요. 자, 이제는 뭐가 보여요? 이제 뭐가 보여?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 그 구독자분들은 몰라도, 우리 이제 제자분들은 시동 걸어야 이제 빨리. 슈퍼카에 시동 걸어. 집사로 가게. 그죠? 이걸 모르는 게 없잖아. 여러분들 이거 다 알잖아. 그죠? 여러분들 이거 다 알잖아. 시동 거니까 어떻게 돼? 그냥 바로 가버려.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아까랑 똑같은 그림으로 먹었던 거죠? 이제 멀리 봐야지, 멀리. 멀리 보면 딱 뭐가 보이죠? 이게 딱 보이는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다 줄을 쳤겠죠? 여기다 이렇게 줄을 쳤어. 아이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냥 딱 기다리고 있어.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가까이 가보자고요. 뭐가 돼요? 그냥 사면 10%. 다음 날은 뭐 4%지만 또 다음 날은 원칙이 깨지지 않았으니까 또 15%. 그럼 이게 뭐예요? 왜 갭을 띄워요? 그죠? 갭 띄우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랬죠? 어허, 이거 뭐야? 이거 뭐지? 4,600원? 4,600원? 이거 뭐야? 뭐 사야 돼요? 사지 말아야 돼요? 그냥 사니까 먹어버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우리 단톡방에 들어오지 않고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먹을 수 있냐야. 절대 여러분들은 먹을 수가 없다예요. 왜? 이런 걸 제가 알려주지 않을 거니까. 이 유튜브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도 감사함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기법들을 이런 유튜브에 바로바로 올리기에는, 세력들도 너무 싫어하고, 그렇게 하지 말자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도 내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타점이고, 뭐, 세력의 심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 말자고 해서 안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내가 이 영상을 또뭐 계속 남기는 거 아니에요? 금방 또 지울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들만, 구독자분들, 최대한 빨리 이해를 하란 말이에요. 하루 만에, 하루 이틀이면 내가 또 비공개로 전화를 할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결국은 주가가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 원리로 빠지죠. 자, 그럼 똑같은 또 그림이 나와요. 자, 이제 슬슬 또이 아이들이 시동 걸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걸 미리미리 우리는 다 예측을 하고 이런 종목을 어떻게 한다? 다 머릿속에 내가 관심 등록에 딱 넣는다. 그래도 이 아이가 딱 신호가 뜬다. 그럼 어떻게 시동을 걸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야? 슬슬 또집 팔아야 되겠죠? 들어가서 또집 사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차트, 이런 기법들, 이런 걸 여러분들이 모르면 내가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메일을 딱 보내고 단톡방에 같이 들어와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 주식을 하는 분들이 우리 방의 평균 연령대가 전부 다 거진 50대가 평균이에요. 50대가. 다 연세 있는 분들, 50대, 뭐 60대, 뭐 70대, 이렇게까지 우리 그 단톡방 공부하는 방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저 어린, 정말 우리 어린 친구는 또 20대도 있고, 정말 제일 밑에 있는 제자는 이제 중학교 3학년짜리 여자애도 있고, 근데 그 여자애는 자기가 이제 지금은 선수라 알아서 하는 거라 뭐 단톡방 미성년자라고 들어오지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차피 주식을 할것 같으면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것까지 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냥 안타까워서 그래. 여러분들이 좀
이게 혼자서 헤매고 있고, 혼자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구간에서 주식을 사고, 막더갈것 같고, 막 이러니까, 욕심 때문에 이제 주식을 팔지 않고 사고, 이제 그런 게 너무 난 안타까워서 그래요. 왜냐면, 어떤 누군가는 거지가 돼야지만 또 어떤 누군가는 부자가 될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주식시장의 원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거지가 되는 게나 때문에 거지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조금 죄책감이 있어서 뭐 죄책감이라기까지는 그렇고 그냥 미안함이 있어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거지되는 여러분들 맨날 주식을 어디서 사야 될지도 모르고 혼자 그냥 머리 둘둘 매고 있고 저기 뭐 바닥에서 사라 그러는 사람이나 그런 데나 따라다니고 있고 오른쪽에서 막 주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사고 막 거지되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에 지금 왜냐면 그게 바로 동학개미라는 그 무서운 그런 그 사건 때문에 그래요 나도 어차피 동학개미였으니까 저도 동학개미 때 들어왔지만 저는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고 들어왔고 실전 매매를 직접 한 거고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누군가가 뭐 얘기하니까 사고 누군가가 지인이 얘기하니까 사고 대출받아 사고 지금은 거지되고 그죠? 억울하니까 또 대출받고 또 거지돼가고 있고 왜? 여러분들한테는 100억, 1000억을 준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왜?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원리를 모르면 1000억, 100억? 금방 없어져. 왜? 도박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그런 매매를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이메일 같은 거 보내시면 딱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주식도 또 우리가, 왜 신호가 들어왔죠? 신호가 들어와서, 야, 언제 사야 되나? 아이고, 매수하자, 매수하자. 다음 날에, 몇 프로야? 9%. 원칙이 안 깨졌네? 아이고, 몇 프로야? 20%.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디까지 봐야 되겠죠? 어디를 봐야 되죠? 요걸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왜, 뭔 소리 하나 그럴 거예요, 구독자분들은.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어차피 주식을 나는 평생 할 거고, 정말 나 이렇게 손실 본거 억울해서 나는 이대로 죽지 못하겠다 하는 분들만, 뭐 주식 잘하는 사람은 다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 내가 왜, 뭐 기법들을 왜 알려줘? 주식 잘하고 있는데, 그죠? 주식 못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주식이 쉽고, 얼마나 주식이 간단한 건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할 것도 없어. 여러분들이 손해볼 거는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메일 보내고 단톡방 들어와서 같이 주식을 평생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평생 직장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월급 받아가면서 아이들 키우고 부모님 공양하고 이제 부모님들 모시고 하려면 여러분들은 피토해야 돼. 피를 토해야지만 그만큼 먹여 살릴 수가 있어요. 한 달에 300만 원? 뭐 400만 원 벌어갖고 여러분들 자녀 키워야 돼. 부모님들 나이 드시면 이제 부모님들 모시고 살아야 돼. 그러면 돈 400만 원 갖고 식구가 몇 명이야? 5명? 6명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피똥 싸야 돼. 피똥 싸야 된다고. 피똥 싸지 않고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먹여 살려요. 그래, 좋다 이거야. 피똥 싸갖고 겨우겨우 처자식, 부모님 먹여 살렸어. 자, 그럼 이제 본인이 또 10년, 20년 후에는 뭐가 돼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냥 피똥 싸고 죽어. 왜? 여러분들을 먹여 살려줄 수 있는 뭐다? 자녀도 그지야.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그지는 그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가난은 가난을 대물림하고 부자는 부자를 대물림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 아니 본인이 평생 몸뚱아리로 일해 갖고 겨우겨우 먹여 살려놨는데 어떤 누군가한테 자식들한테 교육을 제대로 시켰겠어? 자식들이 그냥 인간만 됐을 뿐이에요. 그나마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효자고 효녀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지금 모시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처자식이 아니 자식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모신다라는 보장은 절대 없다예요. 옛날에 고려장이라는 거 있죠? 늙은 부모 갖다가 버리고 막 이러는 거. 아, 때려 죽여야 돼요. 그죠?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는 게 옛날 얘기니까. 여러분들 정말 피똥 싸지 않으면
영화 대사가 있어요. 너 피똥 싸고 싶냐? 이런 얘기 있어요. 정말 피똥 싸야 돼.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현재 살아갈 수 있다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으면 피똥 쌀 힘도 안 나와. 이제 힘도 없어. 왜? 늙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이 서러운지 알아요? 근데 지금 나한테 주식을 배웠어? 서러울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서러울 일이 없어. 나중에 내가 70살, 80살 됐을 때, 아, 죄송합니다. 소고기가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주식을 매수 버튼만 한번 쭉 누르면 소고기 사 먹으면 돼. 미쳤다고 노후 자금을 지금부터 끼역끼역 피똥 싸면서 모을 필요가 있냐, 없냐?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돈이라는 가치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가. 특히 돈이라는 건. 물가상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가, 택시도 뭐 이제 바퀴 달린 택시가 아니고 전부 다 날아다니는 택시가 나온다는데 지금의 택시비 4,000원이 그때도 4,000원이겠냐고. 절대 4만원이게, 4만원. 기본료가 4만원이겠죠,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4천원, 지금 4천원 모아갖고, 계속 10년, 20년 되면 이 4천원이 4만원 역할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 4천원 400원 역할하는 거야. 그 당시에 가면. 그럼 백날 지금 여러분들이 매달 적금 붓고 노후 자금 뭐 20년, 30년짜리, 딱 해서 뭐 70살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노후 자금을 만들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땅끄지 된다. 땅끄지. 이 노후 자금을 차곡차곡 모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세력 잡는 꿀벌한테 열심히 돈 벌 수 있는 기술을 배워놓고 이 기술이 완벽하게 이해가 됐을 때 노후 자금을 가지고 뭐다? 그냥 돈을 벌러놓으면 돼요. 그냥 돈을 계속 벌면 돼. 왜 미쳤다고 남 일 좋은 일을 시켜줘요? 왜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1억 갖다 주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자를 주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자를 여러분들한테 주면서 에헴 생색을 내는 거야. 나 국민은행이 너한테 이자 5%를 줄 테니까 너 나한테 1억이란 돈 있으면 맡겨. 그럼 내가 너한테 이자 1년에 5% 줄게. 많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 그래 알았어. 내가 저기서 또 1억 또 갖고 올게. 그래 그럼 내가 또 5% 또 줄게. 그러면 왜 미쳤다고 국민은행은 이 돈을 자기가 맡겨주면서 돈을 왜 주냐고요. 지들이 돈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은행이. 자 철수가 1억을 갖다 줬으면 국민은행이 잘 보관하고 있으니까 국민은행은 얘 철수한테 이자를 줄 게 아니고 1억 알파 한 5%를 은행한테 더 줘야 돼요. 왜? 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줬으니까 고마워. 수급이야. 이러면서 국민은행한테 뭐 만 원이든 2만 원을 더 주는 게 원리지? 왜 국민은행이 만 원이냐 2만 원을 더 주냐? 즉 여러분들이 지금 은행에다가 대출을 해주고 있는 거야. 은행은 여러분들한테 대출을 받은 거예요. 은행이 여러분들한테 대출을 받았으니 은행은 여러분들한테 이자를 내는 거야. 뭔가 착각하면 안 돼. 그러면 5%라는 이자를 주면서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은행은 어떻게 한다? 10억을 만들어요. 5억을 만들어. 주식 뭘로? 주식 투자해갖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주식 투자에 막 투자다 보면은 뭐 은행 뭐 금융 막 연기금 막 투신 막 이런 거 보이죠? 다 여러분 돈 갖고 하는 거야 얘네들. 응? 얘네들이 미쳤다가 지네 돈 지네 주머니에서 돈 빼서 주식 하겠어요? 아니야. 여러분들 코 묻은 돈 갖고 다 모아놨다가 왜? 쌓이면 엄청 큰 돈이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뭔가 잘못 오해를, 이해를 하고 있는 거야. 이 금융이 뭔지 몰라, 지금. 주식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제 말 꼭 명심하게 들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저렴한 식으로 얘기를 해도 그 말에 꼭 칼이 있어요. 그냥 웃고 넘기자고 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앞으로의 미래가 깝깝하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나 이제 20대인데 뭘 먹고 살아야 될까? 아, 앞으로 내가 자식을 낳고 처자식이 생기면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뭘 고민하고 있어, 그런 걸. 처자식 만들어 놓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뭐다? 살아가면 돼요. 다 살게 돼 있어. 근데 그런 식으로 사는 거는 뭐가? 한계점이 있다. 왜? 내가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하여튼 연휴 잘 보내시고, 영상 보시고,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과연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는 게 똥줄인지, 금줄인지, 이건 여러분이 판단할 게 없, 여러분이 판단할 필요가 없어. 그냥 무조건 잡어. 그래서 어차피 지금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똥줄이라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줄을 내려줬을 때, 똥줄이든 금줄이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잡아요. 어차피 여러분 삶이 지금 똥줄이야. 내가 똥줄을 줘도 어차피 똥줄이면 여러분들은 손해볼 게 없다라는 거야. 근데 그 줄이 과연 금줄이었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어때? 완전 삶의 질이 바뀌는 줄을 준 거예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이 손해볼 게 없는데 왜 이메일을 안 보내냐, 이 말이야. 왜 단톡방이 안 들어오냐, 이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백날 유튜버들 따라다니면서 주식 공부한다고 뭐 해봐야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기법을 전수하지 않아요. 다 그냥 두리뭉실, 두리뭉실. 그렇게 얘기하고 말아버려. 왜?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제자로 만들 생각이 없거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자, 아, 내 앞이 진짜 어두워. 앞이 보이지 않아. 그럴 때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